왜 우리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10년, 20년 넘게 공부하고도 영어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할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두 갈래로 결론부터 말하면 영어 공부할 때 학습만 하고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중요한 그 무엇을 모르고 간과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영어의 특징, 영어의 환경, 학습 순서. 이세 가지를 간과하기 때문에 학습과 훈련을 구별하지 않고 학습만 하게 되는 이유이죠. 그러면은 이 영어 특징, 영어 환경, 학습 순서 이것은 전체 우리들이 영어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원인의 1% 정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1%가 이렇게 되죠. 요 1%가 특징, 환경, 코어죠. 핵심. 이것이 훈련을 하지 않게 만들고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핵심에 해당되는 영어 특징, 영어 환경, 학습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먼저 영어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특징은 다섯 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영어의 소리와 글자는 한국어만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소리와 글자는 알파벳이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글자는 다른데 발음은 똑같은 단어 천 개를 알려줄 수 있어? 아, 좀 미련하게 물어봤죠. 천 개를 알려줘봐. 했더니 챗GPT가 미안하지만 천 개는 너무 쓸데없이 많은 것 같고 10개를 알려줄게.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하고 10개를 알려줬습니다. 스펠링이죠. 스펠링은 글자. 글자는 다른데 다르고 발음이 같은 거. 이걸 알려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10개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Right. 글을 쓰다라는 거와 오른쪽, 옳다. 또 이런 뜻의 right 같은 거죠.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렇지만 10개는 좀 그러니 네가 줄수 있는 더 많은 걸 최대한으로 좀 알려줘봐. 했더니 오케이. 서빙 하면서 30개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쭉 30개. 30개를 알려주면서 이걸 알아야 돼. 영어에는 위에 보여준 샘플 단어들은 아주 작은 샘플링에 불과하고 스펠링은 다른데 소리는 같은 단어들이 아주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글자는 같은데 발음이 다른 걸좀 알려줘봐. 했더니 오케이 하면서 10개를 알려줬어요. 글자는 이렇게 하나의 스펠링이 똑같죠. LEAD, 리드, 레드 이렇게 발음이 다른 거. WIND 이런데 이거는 윈드, 와인드 이렇게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다르면서 뜻도 다르겠죠? 10개를 알려주면서 하는 소리가 위에 보여진 샘플 단어들은 아주 작은 샘플링에 불과하고 스펠링은 같으면서 소리가 다른 단어들이 영어에는 아주 더 많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 말은 정리하면 영어는 소리가 글자와 알파벳과 다르다, 다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단 이 특징 하나를 알고 다음으로 건너가 봅시다. 두 번째 영어의 특징. 영어는 강세를 기반으로 하는 스트레스. 우리들이 액센트라고도 하지만 액센트와 스트레스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쓰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강세, 스트레스를 기반으로 하는 리듬을 갖는 소리이다. 리듬을 갖는. 즉, 영어 소리는 강세와 리듬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음악 같은 말이다. 노래 같은 말이다는 뜻입니다. 챗GPT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강세 기반의 언어 특징을 알려줘봐. 했더니, 오케이 하면서 영어는 강세와 강세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강세가 없는 소리는 약하게 소리 내어서 전체적으로 리듬을 타는 언어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땅. 따다 땅 따다 땅 따닥 이런 식으로 강세를 주면서 음악 같은 거죠. 땅 따다다 땅 따다다 땅 따다다 이런 식으로 음악처럼 강세와 강세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강세가 없는 소리는 약하게 소리 내어서 전체적으로 리듬을 타는 언어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어떻죠? 평평하게 얘기합니다. 또박또박 평평하게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요게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챗GPT가 알려준 이야기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 영어의 특징 세 번째, 연결음으로 소리내는 언어이다. 우리들이 연음이라고도 하고, 좀더 풀면 연결음이라고도 하고, 링킹, 커넥팅이라고 하는데, 연음 동화라고도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단어를 또박또박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되어서 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어는 연음 동화 현상의 특징을 갖는 언어인가? 하고 물었더니 Yes, 영어는 그런 특징을 갖는 건데 영어는 연결음 소리이므로 단어와 단어를 또박또박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ChatGPT가 이거는 ChatGPT가 쭉 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영어의 특징 네 번째는 단어 하나에 0.3초의 빠르기로 소리내는 언어입니다. 사실 이것은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들이 단어를 갖고 있죠. 그 단어는 0.3초에 단 하나를 쏟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쓰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종으로 진화를 할 때에 여기에 맞춰서 진화가 된 겁니다. 우리 뇌가 결국 사람들이 소리, 파동이죠. 소리는 음파, 파동입니다. 파동이 흘러들어올 때 우리 뇌가 귀가 그걸 듣고 그 파동을 우리 머릿속에서 똑같은 파동으로 동기화시켜서 그것을 알아내고 다시 또 우리가 또 파동을 내서 말을 하는 요 순환 과정으로 진화할 때에 속도를 맞춰서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이 속도에 빠르기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말의 속도는 1초에 세 단어를 쏟아내야 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얘기할 때 보통 1초에 세 단어를 말을 해야 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은 다섯 개에서 일곱 개 단어가 모여갖고 만들어진 말이죠. 짧은 문장은 단어와 같습니다.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를 몇 개를 모아가지고 의미를 만들어 간 거예요. 단어로 대체할 수 없으면 짧은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 짧은 문장은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에서 일곱 단어의 짧은 문장은 2초 안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어 말의 빠르기 속도를 좀 알려줘 했더니 1분에 150에서 170 단어를 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1분에 150에서 180 단어를 말하는 속도로 해야 되는 빠르기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 특징의 중요한 네 번째 특징입니다. 챗GPT가 저렇게 얘기했지만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이것은 책입니다. 영어가 도대체 왜란 책인데 이 책에서 MIT의 인지과학 분야 낸시 케니사 교수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본으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1초에 2에서 3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분당 이야기한 수는 150에서 180개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150에서 180개 사이. 그래서 영어 말의 빠르기는 1분에 150에서 180 단어를 이야기하는 특징의 언어이다. 모든 언어가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이것은 말이 빠르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이기도 한데 영어 말하기 듣기는 운동이라는 거죠. 영어뿐만 아니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인데 영어 말하기 듣기는 운동이라는 거죠. 어떤 운동이냐면 뇌와 입으로 단어 하나에 0.3초의 빠르기로 정교하게 소리를 만들어내는 운동이다. 정교하게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소리를 정교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리가 막 뭉개져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한국어는 한국어의 소리가 정교하게 있고 일본은 일본, 중국은 중국, 영어는 영어. 그 정교하게 각 언어마다 정교한 소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운동인 거죠.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운동이다. 그러면 운동이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영어를 기억한다는 것은 학습 기억으로는 운동이 될 수가 없다. 학습 기억을 해서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처럼 학습하듯이 기억해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 기억은 운동 기억이니까 반드시 운동으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특징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개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의 특징 다섯 개 중에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 영어의 소리의 강세 리듬을 타는 음악 같은 노래 같은 소리
소리다. 영어 소리가 연결음으로 되어 있어 또박또박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영어의 독특한 특징이죠. 이것을 리사 선생님의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listen to the syllable stress changes. Listen, Democrats. Democrats. Reduce the O. We stress the first syllable. Democrats. But listen to the syllable stress change of this word. Democracy. Democracy. And listen to the adjective. Democratic. Democratic. Three different ways of stressing the syllables depending on the word form. 이것은 어떤 syllable, 음절에 강세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예를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있는 문장, 문장의 단어가 한 다섯, 여섯 개가 모여서 하나의 짧은 문장이 되어 있다면 어떤 단어에는 스트레스를 주고 강세를 주고 어떤 단어들은 약하게 이야기하면서 강세와 강세를 가지고 음악을 타는 것처럼, 노래처럼, 노랫말처럼 이렇게 간다. 그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English, it has a lot of words that we stress and other words that we reduce. And Spanish doesn't have that. And if you don't do that,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people may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you if you say a sentence flat. So let's practice some word stress. Repeat, I love it. I love it. I love working there. I love working there. Beautiful. I love working for Adobe. I love working for Adobe. See, that sounds a lot better.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really good. And if you didn't know that, maybe how would you say that in Spanish? It would be, I love working for Adobe. Word by word, separate, separate. Or very quickly, I love working for Adobe. I love working for Adobe, yeah. Listen to this. Have a nice day. 이것은 연결음 소리에 대한 예를 드는 겁니다. 단어와 단어들이 있을 때 단어와 단어들을 연결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는 그 예를 들은 것입니다. Have a nice day. My car is new. My car is new. In the second examples, I was linking. I was connecting words together. Linking is just smoother, natural sounding speech. Because when you put words together in one sentence, they're going to sound like one long word. So listen to this. My car is new. 5 o'clock. Or I cooked it. I cooked it is difficult. You're going to want to say I cook it. That's easier. 리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영어의 특징이 매우 명료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영어의 특징은 소리 중심의 언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번에 알아볼 게 뭐냐면 영어 환경입니다. 영어 환경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같이. 이걸 제1의 환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2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이 영어를 자기 나라 말이 있지만 모국어가 있지만 영어를 그냥 같이 모국어처럼 같이 쓰는 거예요. 공용어로 쓰는 거죠. 제3의 환경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해야 되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다르면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1의 환경,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영어의 소리를 먼저 습득하고 영어 글자를 학교에 가서 나중에 배웁니다. 모든 모국어를 배울 때에는 이와 같은 환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환경에서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영어 글자와 소리를 동시에 양손에 들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1의 환경에서는 영어 소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가서 글자를 나중에 배우는 이런 관계이지만 제3의 환경,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환경에서는 영어 소리와 글자를 두 손에 쥐고 동시에 두 손에 두 바퀴를 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2의 환경은 건너가겠습니다. 제1과 제3의 환경만 대비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의 환경에서는 영어 소리와 글자를 동시에 배운, 양손에 들고 동시에 배워야 되는데 영어의 특징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해를 하고 이걸 배울 때에 간과하면 발생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문제가 소리에 의한 운동 기억을 하지 않고 글자에 의한 학습 기억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소리를 얻지 못하고 글자 학습에 빠지게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모국어로 영어를 하니까 제1의 환경이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제3의 환경인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의 그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죠. 영어는 일단 특징, 소리와 글자가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영어는 소리와 글자가 다릅니다. 한국어는 소리와 글자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영어는 강세와 리듬과 연결음이 있다. 한국어는 강세와 리듬과 연결음이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죠. 빠르기는 똑같습니다. 빠르기는 둘 다 1초에 세 단어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영어는 소리와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와 소리를 각각 따로 익혀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자와 소리를 따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글자를 익혔다고 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영어 스펠을 써놓고 이걸 어떻게 읽지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들은 다 아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따로 익혔으니까 알지만 어떤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읽지? 글자와 소리를 각각 따로 익혀야 한다. 그래서 짧은 문장을 하나의 긴 단어처럼 강세와 리듬을 타면서 소리를 낸다. 요 특징에서 요게 나오고 요 강세 리듬 연결음의 특징에서 짧은 문장은 하나의 긴 단어처럼 강세와 리듬을 타면서 소리를 내고 그 소리 내는 리듬을 리듬이 되어 있는 그 짧은 문장을 우리들은 소리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는 글자를 잘 익히면 글자를 또박또박 소리로 변환시키기만 하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짧은 문장을 음절 기준 단어 단위로 또박또박 플랫하게 소리 내면 되기 때문에 한국어는 글자만 잘 익혀도 말을 배우는 유리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결론을 이야기하면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에는 글자 기준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안 된다.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예요. 글자 기준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안 되고 영어를 소리 기준으로 공부해야 되고 단어 뭉치와 짧은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통째로 소리로 강세와 리듬을 타고 그냥 외워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특징도 알았고 그 영어 특징에서 또 환경도 알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학습 순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요?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영어 특징과 환경 속에서 이 학습 순서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학습 순서는 집을 짓고 사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영국 사람들의 영어 습득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서 학습 순서를 두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 집을 마련하는 첫 단계, 이렇게 집을 마련해야 되죠. 두 번째, 인테리어, 가구, 가전제품 등 이런 내용물을 채워서 정리해서 생활하는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영어를 하려면 첫 단계로 영어 소리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영어 소리의 집을 먼저 첫 단계로 준비하고 두 번째 단계로 소리와 글자로 된 영어 콘텐츠 내용물을 하나씩 하나씩 집에 채워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와 글자를 동시에 배우는 제3의 환경에서 양손에 한 손은 소리, 한 손은 글자 이렇게 해서 영어 내용물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리의 집을 이렇게 짓고 영어 소리의 집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내용물을 이렇게 채워서 학습을 하는 단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그렇다면 영어 소리의 집은 무엇이지? 영어 내용물 채우기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소리의 집이라는 게 뭐야? 영어 특징 소리 중심 언어고 환경은 글자 소리 동시에 양손에 들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고 그 다음에 소리의 집을 지어서 내용물을 채우는 학습 순서를 가져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영어 소리의 집이 무엇일까? 영어 소리의 집이란 영어에 동기화된 브레인, 머리, 뇌, 그리고 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영어 소리에 동기화된 브레인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영어 말소리를 듣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뇌와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말소리를 듣고 똑같이 따라 말할 수 있는 뇌와 입.
소리를 듣고 그걸 똑같이 자기 입으로 똑같이 따라서 흉내 낼 수 있는 뇌와 입입니다. 우리는 아무 소리나 흉내 내지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소리는 흉내 못 내요.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이 프랑스어가 막 나오면 그걸 소리 똑같이 흉내를 못 냅니다. 일본어 똑같이 못 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한국어 소리가 쭉 나오면 그걸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소리의 집은 영어에 동기화된 브레인, 그것은 영어 말소리를 듣고 똑같이 따라 말할 수 있는 뇌와 입, 이게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소리의 집을 마련하는 것인데, 훈련을 통해서 이 영어 말소리를 듣고 똑같이 따라 말할 수 있는 이 뇌와 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짓는데, 영어 소리의 집을 짓는데 2, 3년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을 해서는 절대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해야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2, 3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영어 소리의 집이 왜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There are cycle lanes on either side of the stree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음파가 흘러나오겠죠. 이렇게 공기를 타고 쭉 들어오죠. 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듣는 사람이 귀에는 귀가 있고 뇌가 있어요. 귀에는 똑같은 파동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파동이 똑같이 들어와서 이걸 따라합니다. 이걸 따라하기를 하면 자기 뇌 속에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따라하기는 직접 따라하기가 있고 간접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이 직접 따라하기는 직따라고 할 수 있어요. 간접 따라하기는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 간따. 이건 마음속. 이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속으로 하든 직따로 하든 간따로 하든 따라하기를 해야만 뇌 속에 이런 파동이 생기고 그 파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장된 것이죠. 훈련할 때 이미 그렇게 그 파동은 이런 의미야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따라해보면 아, 그 파동은 이런 의미구나 하고 꺼내는 것입니다. 이걸 인출이라고 합니다. 꺼낸다. ATM기에서 돈을 꺼내는 인출과 같습니다. 꺼내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There are cycle lanes on either side of the street. 그러면은 아, 양쪽에 자전거 길이 있구나 라고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뇌와 입입니다. 마음속에서 따라하거나 입으로 따라하면 파동이 뇌 속에서 일어나면서 자기 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 파동의 의미를 꺼내서 아, 그게 그런 말이구나 하고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어서 소리의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소리가 나왔고 따라하기를 했고 따라하기까지는 했어요. 따라하기까지는 다 했어. 그런데 요 파동은 on either side of 라는 요 파동은 자기 뇌 속에 없었어요. 저장이 안 돼 있었어요. 저장이 안 돼 있었어요. 기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만 모르고 저 말만 모르고 다 알아듣는 겁니다. 요 말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 했지만 소리는 따라 했는데 그 파동의 의미가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뇌 속에. 그러면 이 말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on either side of라는 그 소리는 따라했지만 모르고 이 말은 양쪽이라는 말은 모르고 자전거길 어떤 스트리트에 자전거길이 있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영어 말소리를 듣고 똑같이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따라해야만 모르는 것은 빼고 아는 것은 자기한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은 뽑아서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도 저장이 안 되어 있었다. 다 저장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러면 따라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영어가 들린다는 말은 우리가 말이 들린다는 말은 들리는 영어 소리를 따라서 똑같이 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영어뿐만 아닙니다. 모든 언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영어 소리의 집이 지어뒀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다른 말로는 영어 소리 활성화, 동기화. 동기화라는 말이 이렇게 외부에서 파동이 들어오면 같은 파동을 만드는 것을 동기화시킨다라고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말로 동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 3년이면 지을 수 있는 영어 소리의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영어를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즉 훈련을 하지 않고 학습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모국어 제1의 환경에 있는 미국, 영국,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미국인, 영국인들은 영어 소리의 집을 2, 3년 동안 먼저 짓습니다. 모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면서 영어 내용물 채우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리의 집을 짓고 내용물 채우기를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제3의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영어의 특징하고 환경의 특징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리와 글자를 동시에 배우는, 소리와 글자를 양손에 들고 굴리는 상황에서 학습만 하기 때문에, 이게 학습입니다. 글자가 학습에 우리들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학습만 하기 때문에 소리 훈련을, 여기 소리는 훈련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글자는 학습인데, 학습만 하고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의 집은 짓지 못하고 내용물 채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판에다가 온갖 내용물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에어컨, TV, 선풍기, 청소기, 냉장고, 그릇, 소파, 이불, 오만 갖다 놓기만 하고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쓰레기처럼 쌓기만 하는 거죠. 여기 소리가 전부 다 훈련이 안 돼 있고 글자로 학습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과 영어의 특징과 몇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순한 것, 제1의 환경에서 모국어를 배울 때 하는 2, 3년이 훈련이면 되는 이 단순한 것을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 소리의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액션,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소리집을 짓는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되 교재가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영어 동기화된 브레인, 뇌, 입까지 포함해야 돼요. 2, 3년 동안 이 영어 소리집을 지으려면 이 세 단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가 필요한데 단어는 1000개에서 3000개 정도, 단어 뭉치도 이 정도, 1000개에서 3000개. 짧은 문장도 1000개에서 3000개. 짧은 문장이라는 것은 5개에 7개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좀 더 얘기하면 10개 미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어로 된 문장. 이게 짧은 문장인데 이걸 한 1000개에서 3000개는 소리로 외워야 돼요. 이거는 단어로 대체가 안 돼요. 그 자체가 그냥 단어예요. What are you going to have? 너 뭐 먹을래?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단어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외워야 된다? 소리로. 그래서 소리 학습 교재, 소리 훈련 교재, 소리 훈련 정도를 체킹, 테스트하는 교재, 이 세 개로 이루어진 교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리 학습 교재만 가지고 학습만 하면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 교재 가지고 자기가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별도로 자기가 그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학습 교재 가지고, 요 학습 교재를 가지고 학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자기가 훈련 확인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되죠. 열심히. 근데 학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거 확인하는 교재가 있다면 그러면 쭉 타고 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액션,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교재를 갖고 학습을 10분 하면 훈련은 100분, 200분, 10배, 20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을 10분 했으면 훈련은 10배, 20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 정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학습과 훈련의 차이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이게 학습이에요.
연필 놓고 노트 쓰기 글자로 하는 거죠. 글자로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학습하느냐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고 있는 영어 공부 모습이 그게 학습이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학습만 하고 훈련을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거울 속으로 글자로 된 짧은 문장의 뜻을 알면 더 이상 따라 소리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학습해서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 문장의 학습으로 나아가죠. 이건 알았으니까 더 많은 단어, 더 많은 문장, 어려운 문장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화상이에요. 이것을 소리로 훈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10배, 20배 훈련할 생각을 하지 않죠. 이 때문에 소리의 집, 영어의 동기화된 뇌와 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학습만 하면서 내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는가? 훈련이란 학습한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내가 몇 번 했는지 내가 이걸 몇 번 했지 그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하여 소리 내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보면 먼저 학습하죠. 이 소리와 글자 이 두 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걸 학습이라고 합니다. 뇌만 기억하는 게 학습이에요. 그래서 학습 기억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되죠. 이것은 뭐 첫 발을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하고 더 안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훈련합니다. 학습 시간의 10배, 20배를 입으로 따라 소리냅니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 운동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학습 기억이 아닌 운동 기억을 만든다. What are you going to have? 이런 말을 수백 번 소리내고 얘기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러면 훈련 정도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러 가지,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베이직한 거죠. 그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학습하고 훈련한 이 문장을 자기가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해 나갔잖아요. 그리고 훈련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문장을 갖고 내가 흉내 내보고 따라 본 것은 그건 확인이 아니에요. 이 문장을 내가 천 개, 삼천 개를 했다면 백 개, 오백 개, 천 개 그냥 이것을 속도를 빠르기를 보통 한 문장을 1.5초에 말하니까 1.5초, 2초 되는 속도로 쭉 이어서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100문장을 이야기하면 1.5초면 150초예요. 이건 1500초예요. 이건 한 30분 정도 돼요. 2, 30분. 얘는 한 2, 3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긴 게 아니에요. 이 100문장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한 2, 3분이면 다 끝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2, 3분 동안 틀어놓고 따라해 보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따라해 갈 수 있다면 된 거예요. 그러면 브레인을 갖게 된 거예요. 소리에 동기화된 브레인을 영어 소리의 집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일단 자기가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훈련이 안 된 것은 한마디 정도 텀을 주면 따라할 수 있지만 2분, 3분, 10분, 20분 쭉 자기가 학습한 것을 틀어놓고 이어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 되어야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이, 혀가 뇌하고 동기화되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 정도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던졌던 질문,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10년, 20년 넘게 공부하고도 영어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할까? 영어를 공부할 때 학습만 하고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